안녕하세요. 저는 마리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왜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재미있으니까요. 예를 들면,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술 마셨을 때, 이런 특별한 술 문화 배웠어요. 오빠, 물은 원샷이겠죠? 물론 예쁜 한국 여자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귀여울 거예요. 어쨌든 웃기는 거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 아니고 동생이었어요.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오빠 해야 됐어요. 그냥 문화 해봐. 예. 한국말 모르면 이런 경험하기 힘들어요.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한국말로 꼭 얘기해야 돼요. 두 번째 이유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기. 대학교 안 가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 잘안 돼요.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 잘안 돼요. 또 영어 공부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 잘안 돼요. 그래서 한국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작년에 제주도에서 학원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예쁘다 하고 했어요.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. 다음에 볼 때도 예쁘다고 했어요. 또 아무 대답 안 했어요. 그 다음에는 준비했어요. 나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생각 좀 했어요. 그래서 예쁜다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했어요. 할머니가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, 결혼했냐고, 아기 낳았냐고 물어보셨어요. 근데 전 결혼 아직 안 했어요. 남자친구도 없고, 좀 아기 낳는 거좀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. 할머니가 이해 잘안 됐어요. 그냥 애기 빨리 낳으세요 하고 했어요. 되게 감동 받았어요. 그래도 5년 후에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할 거예요. 지금은 좀 아직 힘들 것 같아요. 어쨌든, 오케이. 이런 결혼 이야기 그만 할게요. 세 번째 이유는 휴대폰. 한국에서 영어로 문자 쓰고 싶으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냥
한국말로 쓰면 아주 아주 빨라요. 그래서 한국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문자 받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와요. 뭐, 마디, 잘 지냈어? 어디야? 뭐해? 우리 언제 만날 거야? 한잔하자. 그런 거 계속 나와서, 조금만 배우면, 영어 필요 없어요. 한국말로 문자 보낼 수 있으면 시간을 아껴 쓸수 있어요. 그래서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너무 늦어서 그만할게요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